안녕하세요.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이런 좀 음식점을 이렇게 좀 규모 있게 차렸는데 이 공기가 좋은 곳이에요. 풍경도 좋고. 그런데 이제 하시다가 장사가 안 됐는지 아예 문을 폐업을 하셨네. 폐업을 하셨어.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공기 좋은 데다가 풍경 좋은 데다가 이렇게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자동차도 많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하니까 타고 다니다가 와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서 이제 차리는데 이제 막상 차리면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기 주변은 뭐 전반적으로 뭐 풍경도 좋아요. 작은 어떤 시골 마을이면서도 산도 있고 앞에는 좀 여기 특별한 건축물이 있네. 무슨 공장 같기도 하고 옛날 무슨 쌀 정미소 같기도 하고 참 다 보니까 이거 뭐 가게 보려다가 갑자기 이걸 다시 보게 되네. 이게 지붕도 그렇고 벽체도 그렇고 다 양철이야. 다 양철로 되어 있어. 야 완전 깡통하우스네. 깡통하우스 정미소 정도 될 것 같아. 시골에서 옛날에 쌀밥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참 이 집은 진짜 문 닫은 지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이런 거 이렇게 마당도 있고 주차장 아니에요. 다 주차장. 되게 주차장 땅 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정도 땅에다가 한 땅 한 100평 정도 나올 것 같고 건축물 면적이 한 뭐 한 40평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뭐 돈으로 따진다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뭐 5억에서 7억 정도는 들였다고 봐야 돼요. 자, 음식이 자리도 좋아야 되지만 음식 솜씨가 뛰어나지 않으면은 장사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풍경이 좋은 데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곳이든 도시도 마찬가지죠. 뭐 음식 솜씨가 뛰어나지 않으면은 뭐 좀 표현하자면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음식 솜씨가 좋으면은 아주 그냥 시골에 처박혀 있어도 다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라든가 이런 게 음식 솜씨가 좋은지 이런 걸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위치는. 위치 좋으면 뭐예요? 와서 한번 먹고 가면 안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관광지 이런 데다가 장사하다가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맛있으면 또 관광지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그냥 보통 정도의 기술로 그냥 음식 기술로 관광지라는 메리트를 갖고서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문 닫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여기는 보니까 무슨 공사하고 있어요. 일반 집 같아. 일반 집 한옥을 짓는 것 같아. 이쪽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방꽃이에요, 방꽃. 지금 뭐 방꽃이 6월달 되면은 방꽃이 엄청나게 피죠. 제가 밤을 좀 좋아하긴 해. 밤 제가 한 솥단지 있잖아요. 한 솥단지 삶잖아요. 물 안 먹고 안 먹고 한 솥단지 다 먹어요. 쪼개가지고 티스푼으로 있잖아요. 파 먹으면은 맛있죠. 근데 물 안 먹고 안 먹고 다 먹어버린다는 거. 한 솥단지. 밤을 엄청 좋아하죠. 밤이 영양가가 많고 몸에 좋죠. 이런 집들은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네. 기와가 아주 그냥 뭐 특이하네. 리모델링 기와네. 여기도 무슨 일반 집을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놨네. 근데 이 집은 뭐야? 방금 저 리모델링 잘했다고 표현한 집인데 무슨 음식점처럼 생기기도 하고 대문이 이렇게 생겼네. 대문이 참 재밌게 생겼네. 분위기는 음식점 스타일이야. 분위기는 음식점 스타일인데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일반 집인 것 같아요. 분위기 일반 집. 가정집. 와 이게 뭐 소나무도 예쁘고 어우 잔디밭이 엄청 넓네. 아 잔디밭도 잘 해놓고 조경도 잘 해놨네. 집도 크고 엄청 크네. 와 여기 이쪽으로 오는 게 저 집 또 한 채 있네. 와 별장 스타일의 집이 있고 이건 옛날 집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집주인이 한 명이야. 집주인이 하나야, 그러니까. 와. 땅만 해도 한 뭐 300평 나올 텐데, 건축 면적도 엄청 크네. 야, 멋지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 구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